오늘은 이제 장패드가 들어오셨을 때 닦는 노하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쪽 장패드 여기 지금 이 손으로 잡은 이 부분이 더러워요. 그러면 이제 오염되잖아요. 키보드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미스테린이죠? 미스테린을 이렇게 부어요. 미스테린이죠?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요. 그러면 기름 같은 게막 올라올 거예요. 그래서 살짝 문지른 다음에 이제 한번더 닦지 않은 수건으로 닦아주세요. 수건으로 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. 간단하죠? 한 번에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붓고 손으로 하고 또 닦아주고.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닦여요. 간단하죠?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닦으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얼마나 들어온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? 제가 여기 다 깨끗하게 닦은 거거든요.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요거는 다이소에서 팔아요. 이런 수건, 싼 행주 수건이죠? 다이소에서 팔고 미스테린이 아니더라도 가글 중에 그런 가글이 있어요. 그 뭐지? 미스테린처럼 이제 그런 가글 있죠. 뭐못 쓰는 오래된 가글도 상관없어요. 이거 안 쓰는 가글이거든요. 그러니까 소금 가글 말고 이제 다이소 보면 이런 가글이 있어요. 그러니까 화한 가글 있죠. 그런 가글 사다가 하시면 돼요. 소금 가글 말고 좀 화한 가글 그렇죠? 그런 가글 해서 닦아서 이제 깨끗하게 세척하시면 돼요. 장패드 이제 관리 방법이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별거 없죠? 예.